왜 이렇게 억울해? 분하고 억울하고 또 분하고 억울하고 막 누구를 패죽이고 싶다 그러지. 막 누구를 못 쫓아내서 안달이다 그래야 되지. 딱 언니가 그 마음이야. 지금 저희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재혼한 분이 되게, 그러니까 저한테 시어머니죠. 시아버지가 되게 젊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시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너무 젊은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 싫지. 왜 굳이 뭐 보고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오니까 자꾸 저희는 이제 그냥 안 보고 말았어요. 그냥 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냥 길 가다가 그분을 보게 된 거지. 어떤 남자와 가는 걸 아무리 봐도 딱 봐도 연인 사이 같잖아요. 아니, 재혼을 시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고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게 그러니까 했어요, 재혼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 네. 야, 재혼을 하시겠다 하니, 네. 자식들이 너무 젊은 여자고 하니까 그쵸? 쪽팔리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안 모으면 아버지가 안할줄 알고, 자식들이 반대를 하니. 그치? 근데 요즘 젊은 여자들이 뭐가 좋다고 남자, 나이 드신 분하고 결혼을 하겠어, 재혼을 하겠어. 돈 보고 하겠죠? 지, 어? 근데 돈 박한데 근데 언니가 왜 열이 받아 있어? 그런 시아버지한테 우리는 이제 안 보고 살겠다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목격을 했으니까, 이 목격한 거를 저는 모르는 척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남편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얘기했으니까 그 남편도 이제 우리 남편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말하고 시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에. 근데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 여자 없으면 안 되는데 네가 지금 왜 가만히 있는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가 나서가지고 이게 이렇게 집안을 이꼴로 만드냐. 그래가지고 지금 내 모든 거를 내 탓으로 돌려버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는 거예요. 하도 날만 하고 열도 받을 만 하시고 또참왜 갑자기 마음이 짠하지? 당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고생고생해서 일궈놓은 돈을 그쵸? 시아버지가 고생해서 일궈놓은 돈 같지는 않아요. 시어머니 고생으로다가 일궈놓은 돈인데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좀 살만하니까 나 가더라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딱 시어머니가 그 짝인 거야. 살만하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효도도 받고 고생고생해서 손뼈 다 부러져 가면서 고생해서 살만하니까 가더라고. 근데 이 시아버지가 너기 나가신 것 같아요. 젊은 여자에 미친 거지. 그냥 좀 연세 드신 분한테 차라리 친구 삼아 벗삼아. 근데 그러면 조금 이해는 가겠어요. 젊은 여자가 누구 말 들어? 시아버지가 뭐가 좋아서 시아버지를 신랑 삼겠어. 밤에는 뭐 시아버지 곁에 있는다 치고 낮에는 그지 애인 만나겠지. 애인이 이렇게 보이고 애인도 아니고 그냥 서방같이 보여. 작당한 서방처럼. 근데 시아버지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애인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까발려서 자꾸 너는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너는 시어머니 애인 있다. 그러면 자식들 보기도 우습고 또 자식들 또 드러날까봐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들어온 것도 있어. 내가 진짜 그 여자한테 아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한테 미치면 이렇게 여자 치맛 보게 미치면 이렇더라고. 이 말이 이 말인가 봐. 그 여자가 도망갈까 봐. 그거라도 있고 싶은 거야. 그러면 시아버지도 뻔히 여자가 그렇다는 거 다니는 걸 알면서도 챙기는? 그러면서 언니한테 화를 내는 거야. 네가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 삭힐 건데 왜이 자식 저 자식한테 알리고 다니냐. 시아버지가 그래서 언니한테 되게 미워할걸요.
네, 진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배려대야 우리 남편 보고 왜 그렇게 사냐고 하면서 못된 며느리라고 엄청 뭐라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이것만 지키세요. 뭐, 언니를 보니까 그건 지키라고 믿고요. 시어머니가 벌어놓은 자산은 뭔 말인지 알겠죠? 자식들이 다 해놨죠, 이미. 못 가게 해놨죠.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큰아들이니까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그 젊은이 와가지고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꼬라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참,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불러요? 며느리도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게 보이는데. 알랑방구 끼는 거죠.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님, 며느님. 개뻥뻥이네. 없을 때는요. 며느리, 며느라다 이러면서. 아, 지랄아, 지랄이 진짜 풍년이네. 진짜 지랄이 풍년이네. 진짜 힘들겠다. 얘기만 들어도, 얘기만 하는 것도 화가 나요, 지금. 근데, 시아버지는, 어쨌든 언니가, 그냥, 그것을 안 져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싶은데, 시아버지가 확 순간적으로, 시어머니가 비쳐요, 순간적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한게 비쳐요, 저한테. 그래서, 당신이 정녕 못 먹고, 가난했던 시절을 다 참아가면서,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사모극이라 그러죠? 만들어 놨는데, 누구 자리를 차지해서 그 재산을 노리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신을 보니까 안심이 되고요. 저 며느리라면 절대 재산 뺏길 사람이 아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저 시아버지한테, 요즘에는 아무리 시어머니가 해놓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또 그렇게 머리도 멍청한 머리는 아닐 거야. 시아버지 앞으로 뭐다 해놓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단 돈이 있다는 그말 한마디에 그 여자가 진짜로 붙은 것 같은데, 시아버지 알아요. 그 여자 바람 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돈은 안 빠져나갈 거예요. 그냥 생활비 정도는 빠져나가겠지만, 돈은 빠져나가겠지만, 뭐, 뭘 팔아서 그 여자한테 준다든지, 뭐, 건물을 그 여자한테 명의를 돌려준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뭔 말인지 알겠죠?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언니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그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젊은 여자를 만나서 걱정된 게 아니라, 언니도 알고 있잖아요. 젊은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지. 그렇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옆에서 저렇게 한다고? 이거잖아. 이거를 우려했던 건 맞잖아. 그렇죠. 그쵸? 아버지는 젊은 여자한테 계속 그렇게 미쳐서 지낼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갈지 또. 이건 오래 가요. 이게 오래 갔냐면, 그 여자가 아직까지 미천을 못 뽑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 여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몸은 가고 정신적은 갔겠지만, 돈은 안갈 거예요. 당신 시아버지도 그렇게 돈 쪽으로는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여자만 지 머리 썼다가, 늙은 영감한테 돈 뜯으러 왔다가, 빈손을 쫓겨나는 거랑 마찬가지야. 훗날에. 또 시아버지 앞으로 뭐가 돼 있어야지. 시아버지가 건설 땅땅 치고 다니나 보는데, 그 여자한테, 시어머니한테, 가짜 시어머니한테, 재혼한 시어머니한테, 뭐 죽게 있어야지. 죽게 어깨 보이는데요. 내가 잘못 봤을까요? 이제 그러면은 시아버지와의 사이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끝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도 안다고! 시아버지는 이거야, 속으로. 네가 그만 듣으시라고! 이거라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시아버지는 결론은 그거야. 언니한테 큰소리 치는 게, 나도 안다고. 참고 살고 안 봐야 될까요? 시아버지? 어떻게 내가 천륜을 보라 마라.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또, 당신 신랑한테는 아버지잖아. 그러나, 이런 싸움은 매일 있을 거예요. 이런 싸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내가 당신이 우리한테 돈을 안 나간다고 했잖아. 당신이 우리한테 돈을 안 나가니까, 뭐, 나이 드신 분, 동무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 동무가 젊은 동무라. 그 여자만 손해지, 뭐, 시아버지가 손해 볼건뭐 있어. 말하자면, 굳이. 그 여자, 못 부려가면서, 자기 누릴 거 누려가면서, 그 여자도 뭐, 자기, 따로 지 살궁 애인 다 있는데, 왜, 애인 같은 서방이 있는데 뭘 걱정을 해. 그냥 이대로 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나쁘지도 않을 것 같다는 게 아니라, 그, 어차피 또 재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돈이 넘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그 시어머니란 존재가 너무 이중적인 얼굴로 아마 시아버지와 당신하고 많이 이간질을 시켜서 아마 당신 말은 안 했지만 너무 이간질을 시켜서 그 스트레스라 그러지. 지금도 근데 또그 내가 그것을 또 시아버지 앞에서 또 말해봤자 나만 미친년 되는 거고 나는 또 그따 군다고 대놓고 야할 수도 없는 거고 명색이 그 재혼한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더라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당신이 그것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러나 처음으로 봤을 때는 당신이 무난하게 이게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 여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고. 그냥 그래 그러면 아 알았어요. 물 갖다 달라면 예, 알았어요. 그냥 뒤에서 이간질 시키면 아 그랬어요? 더 약올 더 뻔뻔하게 나가버려요. 당신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지어서 뭐 돈이 나가고 뭐가 집에 안 좋게 뭐 불길하게 비치는 건 없어요. 단지 이 상에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 싸움 다툼 싸움 다툼 내 시아버지가 또 혹시 그렇게 미쳐서 순간적으로 돈 나갈까 그런 또 언니의 마음 언니는 돈 나갈까 마음 계좌는 어떻게 돈 뜯어갈까 마음 그 싸움이에요 결론은 늙은 어르신 딱 두고 딱그 마음이거든 그러나 내가 봐서 돈 나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안 나간다면 마음 편하죠 욕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죠 그럴 일은 없으니까 시아버지하고 또 그렇게 싸우지도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면서 싫은 거라 언니한테 듣는 게. 왕래를 조금 더 줄이면서 최대한 얼굴을 안 마주치는 게 답이겠네요. 그래요. 그게 답이니까 화이팅 하세요. 그래도 말하고 나니까 좀 속이 시원합니다. 다 익어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